제16기 지지역 시험배 신사대 승려 연승대항전 유창혁 구단과 조승아 5단의 바둑입니다. 먼저 대진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신사팀에서는요, 박병규 구단이 처음에 나와서 3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중희 6단이 나와서 4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승아 5단이 나와서 연승 중이던 서중희 6단을 꺾고, 그 다음에 이현욱 구단과 양궁 구단한테 역전승을 다 했죠. 세판다 힘겹게 역전승을 했는데, 사실 조승아 5단부터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을 보면, 승려팀은 여자 랭킹 1, 2, 3, 4, 5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최정, 오유진, 김채영, 김은지, 조승아. 그래서 지금부터가 승려팀의 진짜 실력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신사팀에서, 가장 고령자인 유창혁 구단을 급하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승아 5단의 3연승을 저지시키겠다. 그래갖고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유창혁 구단을 내보냈는데요. 자, 유창혁 구단이 조승아 5단의 연승을 저지시킬 수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3-3이 등장을 했어요. 내 귀에 3-3으로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소목과 3-3이니까 3-3으로 쳐들어오는 정석. 그 화점에 3-3 들어온 정석은 등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창혁 구단도 본인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점 3-3 침입 정석이라는 게 나올 수 없게 됐죠. 나는 안 들어가고 상대방은 들어올 수 없게 나는 소목과 3-3에 둬버리면 화점 3-3 침입 정석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상대방이 나보다 화점 3-3 침입 정석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으면 소목하고 3-3에 두고 상대방 화점에는 내가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좋은 작전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고, 여기는 들어가는 게 보통이죠. 보통 이렇게 두는 건데, 유창혁 구단이 거기를 안 들어가고, 여기 민수는 유창혁 구단이 한참 장구하고 여기다 뒀거든요. 거의 5분을 생각하고 뒀어요. 그런데도, 인공지능은 실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막은 거는 한집 이상 손해고, 여기 끊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라고. 이걸 안 막고 3-3에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두점머리 두들기고 지킬 때 여기를 둬서 이것까지 다 하고 요것도 잡기 전에 이것까지 아예 쳐놓고 잡으라고 합니다. 혹시 두점 나중에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잡아도 나중에 설마 이건 안 버리겠지 하고 둔 거고요. 이렇게 둬서 출발이 흙이 좀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넘었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눌러갔는데 누르는 것보다 이쪽으로 두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를 받으면 이쪽을 씌워서 공격하면 이 백이 고립됐다는 거죠. 그런데 눌렀고요. 아직까지도 흙이 좋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하나 막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씌웠습니다. 여기까지 둔게 사실은 좀 조승아 5단이 뭔가 보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여기 유창혁 구단이 여기 끊었잖아요. 이게 사실 유창혁 구단 다운 수긴 한데 여기 늘면 사실 이렇게 백이 원래 도망가는 게 정수예요.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백이 요한점 그런 끊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씌우면 죽으니까. 그래서 유창혁 구단은 돌의 체면상 살린 건데 여기서 이걸 씌우면 백이 받기가 굉장히 깝깝합니다. 이걸 나오면요. 이걸 단수치고 쑥 찔러요. 그럼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이으면 이거 끊고 이두점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과연 이거 살릴 때 여기 우변에서 살수 있냐. 산다 하더라도 그럼 석점은 안전하냐. 그래서 이거는 백이 많이 망하는 거로 나옵니다. 꽤 불리해지는 거로 나와요. 근데 실전에서 여기 씌우는 수, 이 수가 잘안 보이는 거죠. 이 수가 이제 보기가 어려워. 인공지능이 말해주면, 아, 그 너무나 쉬운 수인데 그걸 왜못 봐? 이거는 진짜 인공지능 본 사람들만 하는 얘기인 거고, 실전에서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젖힌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두는 수인데, 여기서 유창혁 구단이 요렇게 둔 수가 좋은 수예요. 보통 생각하는 수는 이거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단수 치고 두점머리를 두들기면 이거 젖힐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으면 요두 점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좋아요. 그래서 조승아 5단이 여기에 젖힐 때는 이런 수순을 생각하고 뒀을 거예요. 근데 유창혁 9단이 여기서 딱 버틴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지금
흙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여기를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 이제 두 점이 도로 잡히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 귀에 패맛이 있지만 그거는 패를 졌을 때 흙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그 패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면 여기 귀를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단순히 칠수 있고요. 두는 건데 여기서 이걸 먹여치는 게 있어요. 요걸 따는 건 단수치고 이걸 딸때이 석점이 잡히면 이 귀가 그냥 죽었으니까 의미가 없죠. 이거 왜 살려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여기서 먹여칠 때 이걸 따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을 때 이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이으면 요 넉점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면 여기 있고 딸때 여기 밀고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이거는 백돌이 위아래가 다 통으로 연결됐잖아요. 물론 흙이 요 넉점은 잡았지만 이 백돌이 다 연결되고 이 중앙에 있는 흙돌이 완전히 그 폐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약간 좋습니다. 약간이라는 거는 그 전에 흙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 좋았었는데 흙의 우세는 다 날아가고 백이 한 반집이나 한집 정도 백이 약간 앞서는 바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엽 구단이 지금 이 장면에서 혹을 쳤다는 얘기는 이걸 다 보고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승하 5단도 그 수읽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두고 여기 뒀는데 아 여기가 급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못 두고 요 자리에 두니까 유창엽 구단이 그 자리 여기를 두면서 아, 백이 단번에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단수치고 요거 나올 때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데 이거 패를 당장 할 수가 없죠. 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끊으니까 뒤로 쳤고 있고 여기서도 이거는 밀고 나와야 돼요. 여기는 워낙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밀고 나와야 되고요. 백도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려 나오는 겁니다. 살려 나오는 거로 해서 이거 두면 뭐 이쪽 두고 이쪽 둬서 봉쇄 잘안 당하거든요. 살면 돼 안에서. 그러면 그냥 그게 아직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다 싶은 장면에서 그걸 안 두고 여길 두니까 유창엽 구단이 끊어서 반격을 했고요. 젖혀서 귀는 잡았는데 여기 딱 늘어두니까 이 흙돌이 곤마죠. 그러면 이 곤마일 때 흙을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인가? 지금에 와서는요. 이렇게 두고 이걸 두는 게 나아요. 아까처럼 이걸 둘때 이쪽을 두고 요 먹여치면 따고요. 이거 둘때 이거 해서 어차피 이거 죽은 거니까 요두점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버리고 그 우상계 실리를 챙기고 바둑을 두면은 이거는 그때요. 5대5? 5대5 정도 됩니다. 여기는 흙이 언제든 이으면 이거 따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5대5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전은 이도를 살렸거든요. 이게 패석인데 살려 나오니까 흙이 너무 나빠져요. 여길 두고 젖히고 여기 씌우니까 이돌이 다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버릴 수도 없어요. 너무 덩치가 커져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격하면서 유창엽 구단이 이런 맥도 짓고 이것도 선수잖아요. 그리고 씌우니까 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승하 5단이 지금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요거 따고 일단은 이렇게 두면서 여기를 살린 게좀 작아요. 여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걸 따던가 아니면 상변을 지키던가 아니면 귀를 지키던가. 그러니까 요거 살린 게 귀가 작아서 백이 많이 좋다가 조금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조금 추격을 허용한 상태고요. 그래도 아직은 백이 꽤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귀의 실리를 조금 탐했죠. 유창엽 9단이 이제 요즘은 옛날처럼 공격만 하는 바둑이 아니라 실리를 좀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흙이 단수 쳤을 때 백은 이걸 따내고 여기 끊어버리면 백이 좋습니다. 이쪽에서의 싸움은 어떻게 돼도 백이 좋아요. 여기 단수도 선수기 때문에 백이 여기 싸움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창엽 9단이 일단 참았거든요. 이렇게 참았습니다. 참고 나니까 차이가 좀 줄었어요. 이제는 두세 집 정도밖에 안 좋습니다. 여기 지키니까 여기 상변의 백집이 많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요거 빠지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 두 점머리 맞는 자리가 남아서 이게 그렇게까지 큰 자리인가 싶고 여기 상변에 왔을 때 여길 젖히고요. 막을 때
이거를 밀고 나가고 여기를 왔을 때 이수를 강행한 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따내고 이걸 단수 칠때 여기를 늘잖아요. 그리고 따내고 이거 하면은 패를 할거 아니면 왜 이렇게 뒀습니까? 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따낸 다음에 패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창엽보다는. 아, 이거 패감이 없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사실은 패감이 있기는 있죠. 요런데 이쪽 젖힌다라든가 이런 거. 이거 다 죽어도 이쪽이 더 크겠죠? 이거 다 죽어도 여기가 더 큽니다. 이거 다 잡으면.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봤고요. 이런 패는 봤죠. 너무 크니까. 그리고 딸때 흑도 패감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따내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 사실 백이 약간 좋거든요.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게 다 죽어도 백이 약간 좋아요. 흑은 패감으로 이런 거를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안 받고 이렇게 돼서 이거 다 죽는다. 아, 이거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럼 정 억울하면 백이 이거 받으면 되죠, 뭐.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받고 여기 나중에 패드럼 이건 또안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따내면 백도 팩감을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걸 따낸다든가 해서 팩감을 쓰면 그좀 백이 조금이라도 패싸움을 결행했으면 좋은데 유창엽보다는 이 패를 하는 게 너무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를 안 하고 이렇게 후퇴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따내고 여기서도 또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둑이 완전 5대5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그냥 빠져서 받아야 되는데 젖히면서 이걸 막고 이렇게 돼서는 흙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좋으려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이두 점머리를 두들기는 순간에 흙이 한 집이라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여기가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두 점머리가 급소인데 지금 침착하게 유창엽 부대이 뒤로 양보하는 걸 보고 조승하 오단 생각에는 아 내가 좀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나쁘니까 상대가 이렇게 양보를 하지. 내가 유리하면 상대가 양보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이게 제한 시간 20분 주고요. 그다음에 1분 초 이렇게 다섯 번이거든요. 1분 동안 이게 형세 판단 정확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귀로 밀고 들어가서 이 귀에 그 패를 만들었는데 이게 단패가 아니라 이단패예요. 흑이 패를 이기려면 백이 다른 데세 번을 둘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감이 없어요. 일단은 자체 패감이 하나 있지만 요건 봤고요. 여기 패감 쓸때 백도 자체 패감이 있어요. 이게 단패라면 해소해버리고 요쪽 좀 줘도 되는데 단패가 아니라 이단패니까 결국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누를 때에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단패라서. 그러니까는 받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끊었는데 조승하 오단이 나중에는 이제 국후에 바둑을 친 다음에 이쪽에서 패싸움을 좀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받고 그냥 이쪽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큽니다. 이렇게 따내고 이게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두는 패가 또 걸자는 게 있어요. 여기를 두면 넘어가서 아직 이 흑대마가 못 살았고요. 이쪽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두텁기 때문에. 이쪽을 젖히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이으면 단수치고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패감이. 또 이거 패를 겨우 이겨서 이거 먹었는데 여기 죽고 또 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크기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를 받은 거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하변에 이렇게 끊는 이런 패감도 다 손해거든요. 이게 그냥 어차피 백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원래 좀 손해입니다. 이런 패감을 계속 쓰고는 있지만 배그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별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결국은 이것도 다 선수 패감이 되는 거고 여기 패감을 쓰니까 물론 받아도 백이 많이 좋아요. 흑은 그딸때 백이 여기 젖혀서
이거 할때 이렇게 젖히는 것만 해도 폐감으로 충분해. 이거 다 죽어도 이거만 먹어도 백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받아도 되는데 유창엽 구단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유리하니까. 그래서 패를 따고 여기 두 점을 죽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받는 게더 이득입니다. 나중에 백이 막는 거 생각하면.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빠졌고요. 백이 여기를 한칸 뛰면서 사실상 승부가 끝났어요. 여기가 너무 두텁고요. 백은 곤막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잡았고 다 살았고 중앙 이게 하중앙 백집 크고 흑집이라고 딸랑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는 백집이 굉장히 커요. 요두점 잡은 거는 몇집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흑의 유일한 희망은 여기를 두고 이 패를 하는 건데 패를 졌을 때이 패를 졌을 때 예를 들어 횟감으로 이걸 두고 따내고 이거를 잡았다 이거예요. 요렇게도 다섯 점이 잡히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선수예요. 여길 두고 이렇게 두고 요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잡히는 게 선수로 잡힌다는 거죠. 요걸 안 되면 이쪽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패를 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창엽 구단이 패는 들어오려면 들어가고선 보강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런 데큰데 두고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잡으면서 승부 끝 선언을 하는데 조승과 오단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승부수 같은 거 뭔가 노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뛰었는데 요수를 유창엽 구단이 조금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요걸 두고요. 이렇게 찌르고 여기 할때 이게 뒷맛이 조금 껄끄럽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금 유창엽 구단이 이걸 둔 다음에 아예 보강해 버렸는데 이 보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집을 짓겠다 이쪽을 두면요. 이걸 단수치고 요걸 들여다보고 이걸 나가서 끊으면 요돌이 그좀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요런 것도 해야 됩니다. 요쪽 받게 하고 그리고 끊으면 이 백돌이 다 잡혔어요. 여기다 두면은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도 못 들어오잖아요. 자충이 돼갖고. 그러니까는 이쪽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날을 자르고 한 거를 유창엽 구단이 후회하면서 투덜투덜거리더니 그냥 아예 보강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투덜거릴 국면이 아닌 게 지금 승률이 99% 나오고 있습니다. 한 9집에서 10집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고 나올 때 여기 팻감, 여기 패드로는 마지막 승부수 같은 것도 다 없애서는 이제 한 15집 좋거든요. 이거 안 받아버리잖아요. 여기 뚫는데 안 받고 이거 따내면 이거 잡는 게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오니까 이것까지 잡아버려요. 집으로 이제 뭐 대차입니다. 여기서 이걸 단수쳤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어서 이것까지 다 잡아도 괜찮아요. 요거 단수치면 이거 따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쪽을 나오는 거는 그냥 이거 끊어버려서 그만입니다. 뭐 요쪽에 조금 뭐 들어서 설사 어떻게 돼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돼갖고 이렇게 돼서 이게 다 잡힌다 하더라도 이쪽이 더 커요. 이거 다 죽어도요. 이거 다 먹었으니까. 다 죽어도 15집은 이기지만 유창엽 구단은 많이 이겼는데 복잡한 변화 나오는 거 싫으니까 여기 붙이고 들여다볼 때도 있고 이렇게 두면 여기는 이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리고 따니까 여기 보강하고요. 그러니까 뒤로 하고 여기 둘때 아예 여기다 두니까 지금 이 백대만은요. 여길 두면은 요렇게 나서 살았어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또 거꾸로 여기다 두면 요렇게 나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대마를 아예 살려버렸어요. 두집 나고 살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흑대만은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살리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다 죽었는데. 요만큼 죽어있는 상황에서 이걸 단수쳐갖고 요렇게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차이는 한 15집이 아니라 이제는 한 20집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승아 5단이 돌을 걷었는데요. 유창엽 9단, 자기 그 레전드라는 이름값을 했죠. 확실한 실력적인 중앙에서 두텁으로 싸우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강공으로 대마 잡으러 가는 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쓱 밀어갖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초반에 조금 안 좋았던 게 있지만 뭐 포석에서는 어차피 옛날 그 전설의 기사들이 젊은 기사들한테 포석에서 앞설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뒤로 포석 조금 넘어간 다음부터 중반 전투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 선수에서는 이제 김은지 선수가 나오겠죠. 아직 정확하게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은지 선수가 나올 거로 보이고 또 김은지 선수도 엄청난 싸움바둑인데 유찬혁 구단하고 또 어떤 바둑이 될지 궁금하네요. 재밌는 바둑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